빙상계의 거물이신 원로 빙상인 박명수 선생님이십니다. 아, 나 없이 또 방송 시작하고 너들은 진짜. 진아! 자, 그럼! 아, 우리 귀염둥이 진이 봐라. 아, 진짜. 야, 진이가 탄 커피 한번 맛있게 먹어. 어.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다. 테스트 굿. 양치질 안 한 입으로 아침에 커피 어때요? 떡다름하네요. 예. 잇몸이 부기 직전이네. 잇몸이 치아가. 치아가 불규칙하겠죠. 예, 네, 어찌됐든 저, 여러분. 아, 드디어 오늘 저 결정의 날입니다. 노홍철 씨는 방송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, 아쉽지만은 열심히 오늘 그 돌아갔고요. 자고 있는데 갔더라. 사실 전진 씨는 어저께 또 약간의 그 부상 때문에. 아, 무슨 약간이 괜찮습니다. 예. 아, 그리고 우리 또 정영돈 씨도 허리 부상. 지금 허리 부상. 사실 어떻게 남다 보니까 저희 셋이 남았습니다. 평균 연령 39세. 38, 39, 40인데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. 정중앙 씨가 딱 중앙이에요. 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은 저희 셋 가운데 박명수 씨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. 오늘 저희들은 깔고 앉는 거 아니야? 여섯 명 가운데 몸 상태 제일 기관지 빼놓고 제일 멀쩡한 게 박명수 씨. 아무튼 저 이번 기회로 우리 이제 빙상인들 특히 저 보플레이나 슬로우모션 여러분들이 슬로우모션 슬로우모션 여러분들이 슬로우모션 슬로우모션 스켈레톤 스켈레톤 슬로우모션이 어딨어요 형님. 슬로우모션 큰일 납니다. 의미가 전혀 달라. 달라져요. 그러니까 예, 저 스켈레톤. 오늘은 스켈레톤입니다. 스켈레톤 그리고 저 봅슬레이 그리고 스키 저 많이 저 우리 저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많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. 다 같이 축하하시죠. 축하. 고맙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명수 형이 컨디션이 좋아서 명수 형이 최고 컨디션이거든요. 감독님보다 더 빨리 뛸 수도 있어요. 아니, 저도 최선을 다해서 뛸 테니까 확실히 밀어주셔야 됩니다. 뭐 못 올라타는 그런 불상사 과정이면 아니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 하게 만드세요. 더 긴장하고 집중하시라고. 이거 한 번도 안 타도 탈 수 있죠? 밥슬라이 조정하는 거요? 스텔레타? 그냥 힘만 빼면은 되잖아요. 그냥 가잖아요. 안 해도 가는데 이제 그 위험성이 있죠. 벽에 높게 타서 부딪힌다든지 뒤집어진다. 우리 시합하기 전에 그 일본 팀이 먼저 타요. 신세키 팀인데 랭킹 1위 선수. 그 친구고 저거 라이벌. 아, 감독님과 그 라이벌 팀이. 아, 오늘 타나요? 네. 먼저 우리 먼저 타는데 뭐 홈트랙이니까 잘 타겠죠. 핑계를 대자면 우리는 또 장비도 빌린 거고. 그렇지만 한번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. 저희들 그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요. 그 일본 선수가 이제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봅슬레이 어제 일본 뽑은 팀 있지 않습니까? 타고 그 다음에 여자 스켈레톤 다섯 명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도전 팀 타요. 그러니까 9시 30분에 시작하면 45분경에 일단 네. 앞으로 한 25분 후에 타니까 그걸 알고 スケルトン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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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
하시면 지금 바로 그 거기서 스켈레톤 바로 하면 되죠. 스켈레톤을? 하잖아.
하지 마. 선수 등록이 안 돼 있잖아. 등록도 안 됐는데. 여기 그 등록 바로 하면 돼. 내려가는데 한번 맞춰지는 거 보세요. 회원 가입처럼 출발하는 거죠. 대표팀이 앞에서 하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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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믿자, 서로 믿어야 돼. 그동안 그동안 암시를 피하자. 그동안 나랑 나랑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한번 앙금을 버리고 가보자. 내가 발을 잘 묶여서. 아,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니야. 내가 버틴 돼. 나는 서서 갈게. 오케이 할 때까지 서서 가면 돼. 오케이 할 때까지 형 있어야 돼. 오케이. 아, 무사히 나 내려왔으면 좋겠다. 씨. 아.
진짜 못했어요.
아, 나이 마흔이에요. 어? 그럼. 40대가 난 참 기쁜데. 참 난 재밌었는데. 난 참 눈물 하나도 안 나는데, 나는 참. 야, 나는 아니요. 참. 나 프로그램 참 잘하는 놈인데. 아, 얘가 죽어야 되는데, 내가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이게 아니고, 아이. 팀에서 사는 나이도 많은데. 아니, 그게 없어요. 형,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. 아이고. 그걸 해냈다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. 아이, 너무 감동했다. 눈물 닦으세요. 오케이. 아, 이게 눈이 시리네. 제가 원래 웃음이, 웃음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없는데. 형은 참 영향 있는 친구예요. 형은 참 잘하는 친구인데. 참 깨알 같은 친구. 참 깨알 같은 친구인데. 진짜 문제 없이 닦아줘. 얘는 지금 참 깨알 같은 동생인데. 아, 솔직히 저 얘기 끝나. 나 진짜 무서웠는데. 내가 무섭다 그러면. 이 동생들 얼마 무서워. 안 무서운 척 한 거야, 나는. 나는 무서운데. 아, 야, 야, 뭐가 무섭냐? 형 언제 그랬어 우리한테 오늘? 잠깐 명예심 형 언제? 아니 여기서 멋있게 만들려고 형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우리한테. 쪽팔려서 그래요.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아. 해주셨고 아, 특히 정말 강 감독님께 아, 강감배 감독님! 진짜 너무 멋져요. 아, 근데 우리 그 강강배 감독님께서 아까 기쁜 소식 하나 저희 강원도 그 평창에 네. 드디어 그 지상 그 훈련 스타트라인 스타트 연습장이 만들어 그게 만들어진대요. 야, 야. 아, 너무 다행입니다. 자, 근데 그 제작진 얘기를 들었는데요. 네. 명수 형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어떤 얘기를요? 보프슬레이를 한 대 기증하겠다. 또 예, 또 기증이 청소야? 아 진짜로? 야, 감사합니다. 아니,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얘기를 해볼게요. 아니 갑자기 그, 아니 제작진이 그 얘기를 아니 기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혼자 이거 봄슬박이야. 야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? 봄슬박이야 이래서 봄슬박 말고 봄슬레이를.